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 내년 총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당선이 될까요? 미래가 어때요? 될 거야. 근데 나는 이 정치 쪽으로 그 친구가 오는 거는 좀 안 맞는다고 봐. 그 친구가 젊은 친구임에도 방송인으로서 논술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그 친구를 갖다가 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. 근데 이런 정치도 별반 차이 없을 줄 알고 그 친구가 입문을 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 대한민국 우리는 그래도 위아래 어른과 이게 공경이라는 게 이게 예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아무리 그 친구의 능력이 뛰어나서 당대표를 했지만 당대표감은 아니었지. 그 친구가 공부도 잘했고 뭐 배움도 많고 학식은 많겠지만 연륜이라는 거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정치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난 논술위원이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평론가 그런 쪽으로 가면서 그게 더 나은데 왜 자꾸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지 그게 일단 안타깝고 일단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면은 어디 지역구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될 확률은 아마 90% 이상일 거야. 거의 된다는 거겠지. 근데 그 친구는 잘못된 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. 똑똑한 친구인데.